여기에서 이 찰자, 혹시 이 찰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거 아니에요? 마찰하다 할 때, 네. 그렇게 좀 쓸리듯이 찬다라는 그런 거 아닐까요? 정답! 정답! 진짜요. 원래 손사범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처음에 정말 순수하게 찰나. 아, 찰나! 아니, 순간적으로 찰나. 찰나 맞죠? 나찰, 나찰. 찰진다. 나찰. 찰진다는 뭐지? 찰진다. 찰진다. 우찰각, 좌찰각이 일반 저희가 이렇게 차는 이발차기랑 조금 달라요. 분각, 등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양식에서 보면 이제 분각을 찰 때 이제 나누다 분을 써가지고 다리를 모았다가 이제 발등으로 차는 것들이 있는데 진식에서 얘기하는 저 우찰각, 좌찰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아까 그 얘기했던 마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찰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몸을 감아서 높이를 그대로 놓고 이 마찰의 힘을 이용해. 그래서 통괄로 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제 뭔가 이렇게 차는 개념들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다리를 통으로 쓰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잠시만요. 실제로 보면 이제 몸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항상 저희는 입신 중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에서부터 마찰이 시작해요. 아. 그래서 발 등으로 쓰나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약간 끝인데 험이나 허 아무것도 없어요. 연습을 할 때 그리고 나서 여기를 감아서 여기 힘으로 스쳐밀어. 아, 아까 그 마찰할 때 찰자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닥을 마찰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바닥에서 마찰이 돼서 힘이 올라온다는 뜻이죠. 아. 그러면 이 어떤 코어, 그러니까 여기 단점에서부터 꼬리뼈를 네. 이렇게 말아드리는 힘으로 하는데 네. 결국에는 그런 신법을 단련하기 위한 발차기라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찰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발을 통으로 쓴다는 개념이 되게 재밌었어요. 징가구에 갔었을 때 다리를 접어서 차는 개념보다는 마찰을 해서 그냥 이렇게 차서 올리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등각 등각처럼 무릎 들고 차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보시면 아,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등일근은 어떻게 차는 발차기고 어떤 한자를 썼을까요? 등각이 발자라는 뜻이니까 네네네. 발 뜻이 그러니까 발바닥을 이용해서 쳐놓는 것이 아닐까. 맞아! 아니, 근자는 무슨 뜻이세요? 근자. 근이요? 네. 근. 이 근이라는 표현에서 그 발의 어떤 부위로 차는지를 저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들어서 팡. 그쵸. 이때 어디 부위로 차셨나요? 발 뒤꿈치 부분을 찼던 것 같아요. 발 뒤꿈치 부분이요. 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근자는 네, 뒤꿈치 근자를 씁니다. 아, 뒤꿈치. 네. 그냥 부위 이름이 없구나. 네. 밟듯이 사람을 차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일근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랑 이제 합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밟듯이 발을 찹니다. 등일근은 높지가 않아요. 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차는, 이쪽으로 차는 발차기가 많아요. 그리고 몸이 원래는 크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내린 상태에서, 중심을 내린 상태에서. 네. 그래서 이제 태용권 연습하는 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리가 그대로, 여기서는 무릎을 접어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거는 여기와 여기를 열어줄 때. 열어줄 때 살짝 몸을 이을 뿐입니다. 살짝 차고, 들어서 몸을 그대로 차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실제로 발경을 할 때는 여기로 수축을 시켰다가 여기를 열어주는 거죠. 네. 압박 만들어서 버텨보고, 꼬리뼈 감고 다리 올리고 그 다음에 요 압박 유지하면서 저쪽 보고 빡. 근데 지금 잘하셨는데 킥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쓱 들어서 쳐주는 여기서 꽉. 아니면 옆에서 들었으면은 그대로 아니면 앞에서 들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뒤꿈치 부분으로 상대를 밟아내듯이 아니면은 상대의 이제 하부를 차고 들어가듯이 항상 중심이 잡혀있어야 돼요. 차도 중심이 잡혀 이렇게 연습하시고 그 우리 팔굽혀펴 연한 번에
네. 이렇게 이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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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요거 요거. 이걸 천천히 하는데 이거를 세게 하면 그죠. 등각. 이것도 등각이죠. 예, 등각. 그렇죠. 요거 네. 빨리 하면. 네. 그리고 되게 익숙한 동작. 네, 이거 정확한 표현이에요. 등이라. 네. 이렇게 차요. 자, 이거는 어떻게 찼었을까요? 요거는 어떤 게 핵심 포인트일까요? 실제 보면 우리가 이거를 해요, 이거. 이렇게 있었을 때 발명각을 찰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발명각을 차는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대의 크기 때문에 상대방이 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가짜고 이게 실제. 그래서 만에 하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손을 대거나 상대의 중심으로 갔었을 때 이런 거, 이거 차서 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 포인트 상리하진이죠. 상체는 흘리고 하체는 나가는 거죠. 이거의 포인트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여기까지 나서서 차고 탁 잡아놓는 것까지 하고 화려한 색. 마찰, 마찰하다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마찰하는 이 형태를 본따서 찰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등일근은 등각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발달 개념도 있었고, 근은 뒤꿈치 쪽 개념이 많았어요. 그래서 등일근은 이제 뒤꿈치로 상대를 밟아내듯이. 아니면 이제 상대를 공개트리는. 그 다음에 타령. 그렇죠? 타령. 바깥쪽으로 차는 발차기. 흩어내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뿌린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런 타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풍공은 아시죠? 선풍처럼 회전을 하는 발차기인데 참고 통상적으로 그다음에 안쪽으로 차는 선풍공. 질차는 일반적으로 발차기를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중심을 잃었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것도 이제 페이크에서 차는 퇴라죠. 승대는 퇴라고 얘기를 하죠.